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그 우리 이 비무장지대 쪽에다가 출연한 지역에 지금 상당히 지뢰를 많이 싣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왜 그렇다고 보세요? 하나는 뛰지 말란 소리고 하나는 들어오지 말라 그 소리죠. 그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뢰란 게 뭐예요? 땅에 묻어놓는 거 아닙니까? 용돌 놓고 봐도. 그러니까는 남조선으로 뛰지 말라. 남조선에서 진격하지 말라. 그 완전히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고무줄 같은 거. 하고 북한은요, 그 지뢰를 정량을 똑같은 말하자면 그 전투력이 있는 지뢰를 묻을 수가 없어요. 가짜 지뢰가 더 많을걸? 바람만 불어도 터지고 구우루 돌이 굴러가도 터지는 것들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서해 동해로 지금 뭐 민간인이 오고 군인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제 엘리트들도 막 계속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뭐이 현상은 뭐 우리가 남북이 분단돼서 오늘까지 이루는 이그 정말 80년이 되어오는 이 과정에 우리가 분단 첫 해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 있었어요. 조명을 받을 땐 크게 부각되고 조명 받지 않을 때는 부각되지 않고 이런 역사지. 최근에 뭐 중불나게 온다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북한과 남북 간의 이 탈북의 역사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놓고 볼때 이게 계속 넘어온다. 바다로 뛰는 게 제일 좋죠. 해상엔 지뢰를 못 묻지 않습니까? 거기다 어뢰를 묻어 놓겠어요? 그럼 바다로 뛰는 게 제일 좋고,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넘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60,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30만 이상이 뛰었다는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3만 몇천 명밖에 안와 있는데, 그 10배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가다 죽거나 그저 로상에서 죽거나 그다음에 아예 신분 세탁하고 농촌에 팔려갔거나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지대는 이제는 탈북을 염두에 두고 북쪽도 중국 쪽도 너무 통제를 강화하니까 그쪽으로 통행증 없인 또못 가니까 그다음에 능력껏 황해도 인민들 강원도 인민들은 이렇게 오는 거고 또 분계연선의 군인들은 자기가 경비한 경비대 사람들은 루트는 알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순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이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좀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봐요. 지금은 1년에 5대가 있다면 해가 갈수록 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북한 주민들이 북쪽으로 뛰는 거는 이제는 그 포기할 거예요. 지금 그 리일교 참사가 온 사례를 보면은 어쨌든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인데 특히 외교 쪽에서 이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이 소위 말해서 북한의 엘리트란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게 된 배경을 보면 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보위원들이 탁 신고해서 그렇게 되고 리일교 참사는 열심히 했는데 그뭐 무슨 저 할당된 거 그걸 또 못해서 책임 추궁 그다음에 또저그 쿠바 수교 문제 한국하고 뭐 그런 지점들도 있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북한 엘리트들이 억울해서 탈북한다라는 거 정도는 김정은이가 좀알것 같아요. 그럼 김정은은 그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는 뭐가 없을까요? 조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계속 탈북할 것 같은데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대내외적으로 김일성 종속체제가 저렇게 망명을 하든 탈북을 하든 이렇게 하는 그 사태를 정지시키는 길은 저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김일성 종속체제의 타이틀을 내리는 거예요.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체제, 김일성 공산세습 독재체제 유지 연구에서 이거는 최대의 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으로서는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몰래 체포해다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억울함, 그거는요, 저도 보면 사람이 깨쳐
올라가는 것만큼 깨치는 수준이 높이만큼 그만큼 억울함은 더 커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올라갈수록 시야가 점점 올라가니까 특히 외교관이 얼마나 넓겠어요. 해외 나가봤는데 이게 시야가 점점 넓어 갈수록 억울함은 더 커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 못 살겠다.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마치겠는가.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억울함과 갈망도 더 큰 거예요. 언니 그들이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 땅에 남아있는 인질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이겨내고 대한민국에 망명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선각자 혁명가라고 봐야 돼요. 우리 민족 역사에 그런 일은 많거든요. 네. 북한 내부 붕괴 네. 이제 사실 이제 김일성 정권에 대한 네. 그 불만 네. 이것 때문에 일정 부분 그동안에 반란 조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크고 작고 북한이 만약에 북한 정권이 망한다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망할 것 같습니까? 장기적인 봉쇄 이거 첫째예요. 국제적인 대북 유엔 제재, 대북 뭐 유엔 제재 이 틀을 아직도 틈을 하나도 벌려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의 붕괴의 요인은 덮어놓고 울어보나 밑 올리 훑고 내리고 좌로 훑고 우로 훑어도 제일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그 최대 명분은 식량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국가 통치자가 백성이 제일 큰 증오와 탄핵과 탄핵을 받고 제거된 것은 나라의 식량 부족이 극심해져서 정말 먹고 사는 먹는 문제가 딱 걸렸을 때 체제가 정리되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놓고 볼 때 북한은 붕괴는 어떻게 요인은 기본 뭔가 외적으로는 대북 제재고 내적으로는 식량 문제 해결해요. 북한 김일성 족속은 늘 말했어요. 사회주의 체제의 본성, 사회주의 체제의 형상 그 자체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세 가지는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의 3대 우월성이라고 했어요. 그 첫째가 식량 배급 제도입니다. 그 둘째가 무상치료 제도입니다. 그 셋째가 무료 교육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다 파괴됐어요. 김일성 족속은 이 모든 데서 백성과 그 책임 사이에서 항상 희생양을 둬요.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 내가 김일성 족속의 지시에 백성 식량 배급하지 말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공격은 비공격은 백성 굶기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수령은 온 정말 현명하고 전략적이고 방략과 방도가 다 있는 정책 식량 정책을 내놨는데 요 중간에 일꾼들이 그걸 제대로 받들질 않아서 이게 해결 못한다고 그렇게 선전해 왔어요. 그 90년대, 2000년대 김일성이, 김정일이 때까지는 대북 유엔 제재 때문에 거기다 몽땅 올인해서 명분을 씌웠어요. 근데 대북 제재를 이제 20년간 우려먹다 하니까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북한 주민들도 그래요. 대북 그것 때문에 유엔 제재를 받는다면 차라리 그걸 한번 써보고 이기든지 지든지 하면 좋지 않는가. 이긴다면서 장마당에서 주민들이 그 의식패가 그렇게 돌았어요.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까지 쭉 하면서 북한 체제 붕괴의 비류를 놓고 볼 때 외부 작용에 의한 북한 체제 붕괴를 10이라면 9로 받댔어요. 북한 내부에 의한 김일성 족속 체제 붕괴를 1로 받댔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안 보이던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북한 체제 붕괴의 요인을 5대 5까지 저는 봅니다. 절반은 외부 세계의 작용, 하나는 내부에서의 작용에서 붕괴될 때가 됐구나. 그거는 오늘 김정은의 작태가 스스로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 질문도 있는데. 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서 유일하게 최대로 최악으로 최대지 하늘 아래 하나
두려움이 있다면 체제 붕괴밖에 없어요. 저 체제 붕괴되면 자기네 족속이 어떻게 된다는 거 본능적으로 알걸요.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하나, 유일하게 하나, 하늘 아래 하나가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의 붕괴 내지 정리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고로부터 모든 비상식적인 모든 정책과 시스템과 대외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대남 정책도 나오는 거고. 그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딱 손을 맞추고 보면 답이 다 나와요. 혹시 이게 되게 어리석은 질문인지 네. 모르겠는데 그래 김정은 그래 너 저 뭐야 정권 유지해 줄게 대신에 개혁 개방하자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될까요? 전혀? 그거는 지나갔죠. 시기가? 네 한참 지나갔죠. 그걸 하려면 김정은이가 그걸 하려면 김일성이 김정일이 굽사했을 때 했어야 돼요. 그때 나는 이렇게 세습으로 이렇게 앉게 됐지만은 나라의 식량 문제부터 풀겠다. 그걸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문제를 정상화하겠다. 김일성, 김정일도 속셈은 다르지만은 북미 관계 정상화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진실로 명실공히 하겠다. 이걸 선포하고요. 중국식이든 뭐 선착순에 따른 것은 나라의 문호를 열고 핵을 대담하게 내려놨어야 해요. 사찰받겠다. 얘는 이 조로의 천재 1위 기회를 스스로 거둬찼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죄, 김정일 죄까지 헌빡 뒤집어쓰고 죽어야 돼요. 그 선에서 끊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리에라도 가죠. 아, 김일성, 김정일은 실컷 봤으니까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북한 내부도 젊은 놈이 나왔으니. 이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올라앉아서 김일성, 김정일 굽사 후 올라앉아서 당군종 핵심 기득권에게 공개한 첫 일성이 그거였대요. 이제부터 우리 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게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 허리띠는 우리가 언제 졸라맵니까? 배가 고플 때 졸라매는 게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부터 풀겠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당 인민 앞에 맹세한다, 선언한다. 뭐 풀었어요. 그때 김정은의 능력으로는 북한 내부의 어떤 자원을 갖고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다 파괴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찰나는 그때예요. 그러면 하대비 죄악은 그대로 넘기고 자기는 살 수가 있었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세습 지도자로서 세습 독재자로서 이 결단을 내리자면 정의롭고 뭐 매국노 집안에서도 애국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애국자 집안에서도 매국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그 범 일반적인 그 선례를 놓고 볼 때 이놈은 그런 걸 생각할 만한 지성도 인성도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밤낮 애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그래서 대남 어물풍선을 퍼뜨린 거 그렇지. 대남 어물풍선은 퍼뜨린 거. 그러니까 남을 모욕주는. 모욕주고 더 기상천외한 걸로 골탕 먹이는 거. 그 수준이 딱 있는 거예요. 옛날 동네 애들. 관련돼서 네. 대남 이제 오물풍선 정신을 네. 네. 이건 누가 짜는 건지 실제로. 정말 수준 낮은 행위잖아요. 보낼 게 없으니까 궁요 지척을. 북한 인민들 스스로도 뭐냐 이럴 수도 있어요. 북한 인민들은 보낸지도 몰라요. 다른 미천은 없으니까 그저 대남 사업에서 제일 골탕 먹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놔라 하니까 그 내놓은 게 그거겠지요. 똥밖에 없다니까. 사람은 살아있으면 똥은 우니까. 어물은 또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도 어물은 있습니다. 그 비료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음날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감히 이 모든 대안을 놓고 볼 때 이 최종 이 그 어물풍선을 보낸 그 아이디어를 승인한 건 아이디어는 누가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대남 어물풍선으로
말하자면 실현시키는 정책행위 메뉴에 올린 건 여정이라고 봐요. 여정이밖에 그렇게 생각할 놈이 없어요. 아무리 북한 주민들 저렇게 가난해도 똥을 뿌리며 싸마는 사람은 없어요. 개도 하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여정이가 여태까지 쏟아낸 모든 언행을, 행해온 모든 언행을 놓고 보면 여정이가 깊이 관여했구나. 그러니까 또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선전 관련 부부장이면서 대남 사업 부문에 시커먼 대가리를 들이밀고 북한 나라, 대나라 쪼아대는 거, 얘 인성이 곧 다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분단이 돼 있지만, 예. 북한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창피할 때도 있어요. 당연히 사실은 창피하죠. 우리도 창피해요. 아, 그렇죠. 예. 같은 민족으로서 예. 우리도 창피해요. 할 게 없어서 저걸 보내냐? 어떻게 보면 같은 바탕인데. 그러면 그 상식적인 예, 그 북한 밖에 김일성 족속 밖에 상식으로는 안 통하는 나라라니까요. 지금 보면은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대남 얘기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북한 정책을 얘기하든 다른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김여정이가 그동안에 자주 등장해서 남한에다가 폭탄적인 언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오물풍선까지 했는데 그 결국엔 김여정의 생각은 김정은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김여정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얘들이 애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김정일 때까지는 김경희하고 김정우 일이 관계를 놓고 보면 분야가 명백했어요. 그리고 이 김정일 때까지는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는 것이 체제 유지 수호의 첫째 가는 조건으로 딱 본 거예요. 김정은이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김여정이야 자기는 그 말하자면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물론 그 체제의 유일한 주인이고 자기밖에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 있고 오죽하면 더 나가서는 자기는 그걸 점령하고 유일하게 단독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인성 수준이 그거 다예요. 어느 한 번도 당 군정의 시스템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김일성이 수립하고 김정일이 디테일을 채운 북한 체제의 반세기에 이른 시스템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국가관리 시스템 운영도 애들처럼 해요. 나만이 오빠를 진정으로 받들 수 있고 정은이는 얘만이 내 속마음을 잘할 수 있고 요거 해가지고 하는데 김여정이는 내가 가만 그 이미지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탁 채우고 꼴값 도는 거 보고 가정교양이는 교양은 영에 가까운 인종이 다른 종자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얘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거기다 어떤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여정이 행실을 놓고 볼 때는 분석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준도 안 되고 올라가 앉아 있을 뿐이지 관념적인 저 체제의 3대를 오단하니까 지금 저렇게 어느새 다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건데 나는 너무 걔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가치를 두고 싶지 않아요?